자, 이제 중국 대회가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연휴인 목요일에 출국을 하는데요. 바람 왜 이렇게 세게 불어? 오늘은 제 최고 중량의 25에서 30% 정도의 강도로 느낌 살리면서 조금의 자극을 주는 그런 운동들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비스사의 엠빌 그립입니다. 네, 테이블처럼 생겼죠? 다른 운동기구와는 다르게 이 위에 걸수 있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제 탑롤 무브에 상당히 좋고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자극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오늘 이제 훈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트랩입니다. 팔씨름 전용 스트랩이고요. 이게 없으시면 이제 뭐 도복근 같은 거나 편한 끈으로 해도 돼요. 단지 좀 튼튼해야 되겠죠. 이제 이쪽에다 걸고는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어프레셔인 탑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라 검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 여기다 겁니다. 여기다 걸어서 업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무브를 만들어내고 손목이 죽지 않도록 하는 유지한 채로 가져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탑롤 디펜스 핸들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조금 추가적으로 뭘좀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잡고 손가락이, 손목이랑 손가락이 열리는 거를 저항해서 해주는 훈련이고요. 얘는 넘기는 것보다요.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끌고 가는, 내 쪽으로 섬두의 모션을 이용해서 끌고 가는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이건 자작기구고요. 여기가 이렇게 접히게 되어 있고, 여긴 좀 빳빳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씨름에서 손목을 많은 힘, 후커들이한테 아주 중요하죠. 그 수피네이션. 수피네이션을 하는 자작기구입니다. 난리 났다. 우와! 장난 아니야. 야, 이거 체육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자, 마지막으로
예,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예, 손의 크기에 최적화돼서 나온 거고요. 요건 제가 따로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고요. 원통형 핸들로 손목 그립 쪽 전체적인 플렉션과 아웃사이드 무브를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풀링, 당기는 그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삼두 프레스 머신이고요. 팔꿈치, 특히 후커들이 누를 때 외에도 팔이 이렇게 뒤틀릴 때 이거를 삼두로 막고 디펜스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때 상당한 데미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쪽 팔꿈치 밑에가 여기가 약하면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버티질 못해요. 이렇게 뽑혀 나가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해주는 기구입니다. 체육관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제가 이 큰 녀석을 여기 들여놓은 이유가 있겠죠. 체육관에 이게 있다면 큰 구간 말고 짜잘짜잘한 구간에서 훈련을 해보시면 팔꿈치 강화에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